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구형의 이번 책은요, 생쥐나라 고양이 국회라는 책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을 구매하게 된 이유가 이제 학기마다 학급 자치 임원을 구성을 하잖아요. 네. 그때 아이들이랑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던 책이었어요. 민주주의랑 관련된 책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말 여기 제목 있는 것처럼 생쥐나라인데 고양이들이 국회를 수립하고 있어요. 아, 국회의원들이 고양이인 거예요? 네. 오? 어떻게 그러죠? 생쥐 나라인데 고양이들이 국회가 그런다고요? 통치자가 고양이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배계층은 고양이고 네. 피지배계층이 생쥐인 그런 상황인 네. 거네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렇게 되면 그냥 독재처럼 그냥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가 아니라 생쥐들도 네. 투표를 해요. 아, 투표권은 생쥐들이 있고 네. 투표권은 생쥐들이 네네. 있는데 네. 우두머리를 고양이로 뽑은 거죠.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네. 후보 중에서 생쥐도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후보는 다 고양이고? 네. 고양이가 힘이 세서 생쥐를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네. 투표로 해서 뽑힌 게 고양이라서 고양이가 네. 생쥐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후보에 생쥐가 나올 생각을 못해요. 아, 여기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네. 맨 마지막에도 나와요. 뭔가 네. 중간에도 한번 나오고. 네. 네. 아.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오잉하죠. 어떻게 생쥐들인데 생쥐를 잡아먹고 괴롭히는 게 고양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고양이를 뽑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아,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제목을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네. 요 얘기 애들한테 읽기 전에 이 얘기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세 번에 걸쳐서 국회를 수립을 하거든요. 네. 근데 고양이가 계속 나와요. 물론 색깔은 바뀝니다. 검은색 고양이한테 지배를 당했을 때는 네,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우리 지도자를 다시 뽑자 해서 네. 다시 투표를 했는데 하얀 고양이를 뽑아요. 네. 그래서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뽑자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고양이가 또 나왔어요? 근데 쥐 중에 한 마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투표를 뭐... 하는데 왜 고양이를 뽑아야 되지? 아. 한 명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돼요. 걔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겠네요. 맞아요. 갇혀요. 아, 진짜? 네. 대박. 고양이가 그 쥐를 가두는 게 아니라 쥐들이 쥐를 그 가두는 거예요. 되게 우둔하죠. 이거 네. 엄청 현실적인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주체가 생쥐라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현실적인데요? 그래서 네. 우리 같은 생쥐를 뽑으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했다가 갇히고 단단히 저 생쥐 단단히 미쳤구먼 당장 가둬버려 이렇게 자기네들이 와 스스로? 네. 와 스스로를 네. 와 맙소사 저 이 책 사고 싶다. 그쵸. 네 사고 싶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행각이 한번 퍼지면 네. 그건 사라지지 않는다. 아 약간 복선처럼 던지기는 했는데 네. 와 진짜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진짜 주되게 얘기하고 싶은 리더를 잘 뽑아야 되고 이런 리더만 잘 뽑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뽑는 우리 주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 얘기가 명확하게 담겨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았습니다. 보면 이거는 진짜 고학년 친구들한테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봐도 가끔 어른들 우리도 어른이지만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정치인들 거기서 거기다 뭐 도찐개찐이다 이런 그쵸. 얘기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네요. 도찐개찐인데 뽑는 거는 왜 생쥐인 우리가 생쥐를 뽑지 못할까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면서 이 책 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거는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네. 중학년 애들이 봐도 이상하다 여겨요. 이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네. 솔직히 정치하면 애들이 어렵고 좀 난해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는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근데 네. 중학년이 명확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풀어 나가야 되는 건 이제 역량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네. 아 우두머리만 잘못된 게 아니구나. 뽑는 우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투표다.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투표는 결과일 뿐이고 그 과정에 농축된 거에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져놓고선 불평만 많죠. 네, 불평만 네. 많고 결과만 보고 아유 뭐 정치인들 거기서 거기지 저놈도 나쁜 놈이네. 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상황이군요. 네. 와 맙소사 충격적인데요 되게 네. 그림책이 저는 엄청 추천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추천이요 저도 되게
몇 쪽 되지도 않아요. 굉장히 얇은데 진짜 얇네요 이거는? 얇은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냥 생각 없이 들어요. 읽었다가 헐 하면서 읽었던 진짜 헐 읽었던 더군다나 중간에 생쥐도 많이 죽어요. 밥수사 네, 고양이가 결승장에서 많이 죽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미리 보기 화면이 없는데 네. 그림으로 직접 보시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고양이들도 자기의 그 선거 공략을 내세워요. 그리고 선거 공략이 이루어지는데 막 고양이 목에 이거 목걸이 달기도 아니고요. 생쥐 목에 목걸이 달고 뭐 이런 식으로 방울 달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리얼리티인데요, 진짜. 특히 이거는 우리나라 현실보다는 약간 서양 쪽에 가까운 게 연립 정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연립 정부가 세워진 적이 없지 않아요, 거의? 맞아요. 근데 이제 외국은 연립 정부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도 뭐 녹색당이랑 노동당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와, 진짜 와. 강력 추천입니다, 저는. 이제. 엄청 감탄하시네요. 네. 네. 저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네. 막 이렇게 그림처럼 나오다가 실화처럼 실사. 예, 실상 갑자기 빵 튀어 나오면 진짜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저는 추천입니다. 네. 네. 저는 이 책 고학년은 확실하게 이제 같이 456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생 사회 선생님들도 이거 고등학생한테 읽어줘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저는 심지어 대학생들한테도 대학생들한테도 저는 완전 추천입니다. 솔직히 어른이 읽어도 우아하잖아요. 네. 이거는 읽고 써봐라 그러면 뭐 그 정치 현실을 알면 아는 만큼 네네. 우아할 것 같아요. 네. 우와. 굉장히 잘 만든 책이에요. 잘 만들었네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